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0편 1절로 7절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내 주님께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통이 틀 때에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맹세하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을 따른 영원한 제사장이다 하셨으니 그 뜻을 바꾸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 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주검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있는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오늘 나누려고 하는 이 시편 110편은 참 유명한 성경입니다.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언한 성경인데 신약 성경에 한 20여 차례 이 시편이 인용이 됩니다. 베드로가 오순절 후에 설교할 때 인용을 했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또 히브리서 기자도 그랬고 예수님도 인용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그리스도가 도대체 누구겠느냐 이렇게 질문했는데 그들이 다윗의 자손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한 적이 있지 않느냐 하시면서 이 시편 110편 1절을 인용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어떻게 다윗이 주님이라고 고백한 그분이 다윗의 후손이 될 수 있겠느냐. 그 말에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이후에는 예수님에게 어떤 질문도 하지 못했다는 구절이 성경에 나옵니다. 지금 이 시편 110편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담겨 있는 시편이지만 원래 이 시가 쓰여질 때는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한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왕으로 세우시고 그리고 앞으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어떤 복을 주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멸할 것이란 1절에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라 뿐만 아니고 하나님은 다윗을 아주 특별한 왕으로 세우셔서 제사장의 직임도 함께 감당하는 멜기세덱의 뒤를 따르는 제사장이 되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이 세습하면서 이어져 가던 직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론의 후손이 아니면서도 하나님이 뽑아서 제사장으로 세운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멜기세덱이죠. 멜기세덱은 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왕이었습니다. 다윗을 그렇게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이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이 메시아를 만납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언을 주시는데 그냥 일반적인 왕에게 주시는 예언이 아니라는 것을 다윗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눈을 들어 영안이 열려서 그리스도 그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예언인 것을 깨닫고 그가 20편 110편에는 자기가 임금이 될 사람이면서도 또 다른 어떤 임금에게 노래하는 것 같이 이 시를 읽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다윗이 예수님을 만났다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 보면 다윗이 주님을 만났다는 고백을 합니다. 또 다윗이 성령의 감동으로 예언을 했다는 성경도 나옵니다. 사무엘하 23장 2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하여 말씀하시며. 다윗은 예언자이기도 했던 거죠. 이 다윗이 예수님을 보았고 또 예언도 했다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시편 110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시편 110편에서 예수를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누구를 가리켜 하는 말씀입니까?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하여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왕 같은 제사장이 바로 멜기세덱을 따르는 제사장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들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편 110편에서는 우리는 다윗에게 주시는 예언도 보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예언도 보아야 하지만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도 오늘 이 시편 110편에서 듣게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이 1절 말씀에서 주님이 주신다고 깨달았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자, 이 말씀은 내가 나가서 열 왕을 무찌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신 예언에 의하면 다윗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무찌를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그러니 이제 너는 용기를 내어서 대적들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들을 물리치거라. 뭐 이렇게 해야 이게 말이 논리적으로 맞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겠다고 하셔놓고 너는 내 옆에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예언이 전적으로 하나님 자신이 이루실 것이라는 뜻입니다. 열왕이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겠는데 그건 하나님이 직접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의 원수들을 너의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은 뭐 하는 거죠?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있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주시는 너무나 간절한 주님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에 보면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주시는 명령은 나가서 열심히 살아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고 너에게 승리를 줄 테니 한번 나가서 열심히 살아보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차라리 우리가 이해하기 쉬울 텐데 주님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는 포도나무고 너는 가지니 너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내 안에 거하면 내가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라.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을 계속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우리가 진짜 주님을 의뢰하는지 의지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있는다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할 수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뭐든지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편에 언제까지 앉아 있습니까? 할 일은 대성같이 많은데. 주님 안에 거하는 것도 믿음 없는 사람은 못합니다. 진짜 주님이 믿어지고 주님이 모든 일을 하신다는 게 믿어지는 사람은 주님 안에 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언제까지 주님 안에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해서 무슨 일이 되겠어요? 믿음이 없으니까 주님 안에 편안하게 거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권능의 지팡이를 주시겠다고 그랬습니다.
2절에 주님께서 임금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시온에서 하사해 주시니 임금님께서는 저 원수들을 통치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시기를 다윗이 전쟁을 하러 나갈 때 백성들이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여 왕에게 다 모여들 거라는 것. 아, 전쟁에 나가는 순간인데 무슨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해요? 그런데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 3절에 보면 임금님께서 거룩한 산에서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에 나가시는 날에 임금님의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고 아침동이 들 때 새벽 이슬이 맺히듯이 젊은이들이 임금님께로 모여들 것입니다. 주변에 있는 모든 대적 하나님이 친히 다 멸하시겠다고도 약속하셨습니다. 5절부터 7절에 보면 주님께서 임금님의 오른쪽에 계시니 그분께서 노하시는 심판의 날에 그분께서 왕들을 다 쳐서 흩으실 것입니다. 그분께서 문나라를 심판하실 때 그 통치자들을 치셔서 그 죽음을 이 땅 이곳저곳에 가득하게 하실 것입니다. 임금님께서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고 머리를 높이 드실 것입니다.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겠지만 그 전쟁에서 왕들을 대적들을 다 멸하실 분은 하나님 자신이시라. 이 참 이 놀라운 약속이 주어졌는데 더 중요한 문제는 다윗이 그 사실을 진짜 믿을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능의 지팡도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군대로 자원하여 헌신하고 왕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대적을 다 멸하시겠지만 너가 그것을 믿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예수 믿는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떤 방식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과 사는 방식이 완전히 다릅니다. 가장 뚜렷한 것은 주님을 정말 신뢰하는 것입니다.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걸 정말 믿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요동하는 상황에서 큰 시험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겁니다. 목사로서 제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조급함이었습니다. 저는 하여튼 성격이 뭐든지 빨리빨리 진행이 되면 좋더라고요. 그렇게 안 되면 막 화가 나고 짜증이 나고 낙심이 되는 겁니다. 그런 못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저를 주님이 굉장히 오래 참아주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참으셨나 싶을 정도. 그러면서 저에게 또한 기다리는 훈련을 계속 시키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교인들을 보니까 정말 우리는 참지 못하는 존재들이더라.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다가 한 두 주만 응답이 안 돼도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이제 두 주 지났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냐. 그러다가 한 달, 두 달 뭐가 일이 제대로 안 되면 그만 낙심해버리는. 아니 세상에 하나님을 믿을 거면 진짜 믿어야지 어떻게 저렇게 하나. 근데 꼭 제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을 믿을 거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잠잠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이구나. 그때 깨달았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주님 안에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편에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있습니까? 해야 될 일은 태산 같고 내가 안 하면 당장 죽을 것 같은데 그때 하나님이 하실 것을 믿고 주님 안에 거할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뜨인 것이 열쇠입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 운동을 하는 겁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훈련을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해보자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시려고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편에 믿음으로 가만히 앉아 있어야 될 그때에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1914년 어니스트 세클턴이라는 사람이 27명의 대원들과 함께 남극 횡단을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이 도전이 그때 당시로는 뭐 세계적인 뉴스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극에 도착도 하기 전에
얼음 바다에 배가 꼼짝없이 갇혀서 그리고는 실종이 됐습니다. 아무 연락이 다 끊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다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극에 1년 3개월 동안 소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세클턴을 중심으로 대원들이 정말 최악의 기온 악천후 속에 그들은 생존했습니다. 세클턴과 대원 한 사람이 조그만 보트 하나를 타고 1000km가 되는 바다를 건너서 자기들이 살아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알렸습니다. 그래서 구조대가 들어가서 그 27명의 대원들이 다 살아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남극 횡단을 시도했지만 남극엔 도착도 못 해보고 돌아왔는데 영웅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룬 어떤 업적 때문이 아니고 그 최악의 여건에서 1년 3개월 동안 살아 있었다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그들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고 그리고 영웅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큰 일을 해야 영웅이 아닙니다. 어떤 때는 죽지 않고 살아 있는 것만 가지고도 영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그런 상황에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안 죽는 게 신기할 정도. 저런 어려움을 겪었는데 안 죽는 게 신기할 정도.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살아냈어요. 이건 정말 대단한 일이죠. 어떻게 도대체 1년 3개월 동안 남극의 그 지독한 추위 속에 27명의 대원이 다 살아있을 수 있었을까? 세클턴의 그 뒤에 기록, 고백을 담아낸 기록을 보면 주목할 구절이 나옵니다. 이 시기를 돌아보면 엘리펀트 섬과 사우스 조지아 섬 사이에 몰아치는 매서운 바다 바람과 빙원에서 하나님이 항상 우리와 함께 했으며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고 확신한다. 사우스 조지아 섬 내륙에 이름 모를 산과 빙하를 36시간이나 행군하는 동안에도 우리는 늘 셋이 아니라 넷인 것 같았다. 당시엔 대원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나중에 웨슬레도 이렇게 말했다. 대장님, 산을 넘을 때 왠지 또 다른 누군가가 옆에 있는 듯한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 세클턴과 그 대원들이 그 최악의 상황에서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을 그들이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 진짜 믿어지는 것은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주님께 우리 문제를 정말 맡기고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대단한 것입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 주님 안에 거하는 믿음은 절대로 작거나 나약한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함께 하심을 정말 믿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은 축복은 죄사함을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되는 것도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런데 반드시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이 실제 믿음이 돼야 비로소 예수 믿은 진짜 믿음입니다. 우리는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주님과 함께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죽고 난 다음에 천국 가는 것만 바라보고 오늘의 현실의 문제를 이길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조급하지 않게 됩니다. 시편 37편 7절에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녀를 기르면서 이 아이가 언제 다 크나 그럴 때가 있죠. 근데 어느 순간에 뛰어다녀서 쫓아다니기도 힘들 정도가 됩니다. 하나님 언제 역사하시나, 언제 응답하시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면 그 다음엔 도대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쫓아갈 수도 없을 정도로 버거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반드시 주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안에 거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여전히 여러분 중에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진짜 주님만 믿기만 하면 주님이 역사하실까? 안 믿어지는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책이 한 권 이번에 발간되었습니다. 바디 바이블이라고 하는 책, 이창우 장로님이 쓰신 책, 정형외과 의사이십니다.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많은 도전도 감동도 받았습니다. 특별히 첫 번째 나오는 잠에 대한 설명을 들으면서 아, 정말 귀한 책이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던져주신 질문,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설명해주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살아가게 하시는데 하루의 3분의 1 정도는 반드시 잠을 자게 하셨습니다. 이건 모든 생물들이 마찬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심지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고 꼼짝하지 않고 죽은 것처럼 매일 6시간에서 8시간은 자도록 그렇게 만든 것, 이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왜 굳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아, 잠 안 자고 살면 얼마나 시간이 많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3분의 1 반드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모든 의식 다 내려놓고 그리고 정말 죽은 듯이 가만히 누워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그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누워있기만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 몸을 그 잠자는 기간 동안 다 회복시키시고 하루 동안의 피로를 다 씻으시고 우리의 장기가 다시 새롭게 만드시고 우리의 몸의 기력을 다시 다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아침에 눈을 뜨고 벌떡 일어나게 하시는, 이건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잠만 자고 있는데 해는 지고 그리고 달이 뜨고 별이 뜨고 지고 새로운 하루의 해가 떠오릅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는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운행하고 계십니다. 정말 놀랍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다 움직이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정말 주님 안에 거하기만 하면 주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실까? 아, 잠자면서 그것도 모르세요? 여러분이 잠자는 것이 그대로잖아요. 우리가 그냥 주님 안에 거합니다. 잠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초청이에요. 쉬라, 내 품에 안기라, 이제 너희들의 모든 수고, 고민, 염려 다 내려놓으라, 내 품에 안겨. 그런 하나님의 초청이잖아요. 아직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을 잘 이해 못하겠다 하시는 분 있습니까? 여러분,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복음이 그대로 잠자는 거잖아요. 잠잘 때 여러분은 죽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잖아요. 모든 의지, 노력 다 내려놓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잠자리에 들 때 주님, 저는 이제 죽음으로 주님 안에 안깁니다. 아무것도 저는 하지 않습니다. 의식조차도 이제는 다 사라집니다. 주님께 완전히 맡깁니다. 주님, 제가 다시 새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그리고 잠자리에 드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시고 공중의 새를 보라, 저 들판에 있는 풀을 보라, 꽃을 보라, 다 누가 먹이고 입히냐, 하나님이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잠을 잘 때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잖아요.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렇게 사셨잖아요. 오늘날 현대인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고 염려하는 바람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공부하는 것 때문에 또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놀 게 너무 많아서도 잠을 제대로 못 잡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은혜를 걷어차고 사는 거예요. 밤 문화가 발달되고 잠을 제대로 안 자는 그런 문화는 다 타락한 문화잖아요.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는 경험을 매일 합니다. 우리는 잠을 자면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그 복음을 매일 경험합니다. 아직도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믿음이 아니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이 잠을 잘 때, 아, 지금이 바로 이 느낌이구나. 예수님께 완전히 맡긴다는 것. 이게 이 느낌이구나. 때때로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너무 억울하고, 너무 슬프고, 너무 답답할 때. 어떤 때는 자다가 잠깐 깼는데 더 이상 잠이 안 올 때가 있습니다. 자야 되는데 잠이 안 오는. 말하고 싶은데 말 못하는 그 답답함. 이 선한 목자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말 못할 게 많습니다. 설교 때 다 했다가는 큰 시험 들 일도 많습니다. 자다가 벌떡벌떡 깰 때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자야 되잖아요. 그래야 내일 또 설교도 하고 사역도 하죠. 그때마다 주님, 저는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다시 잠들 때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정말 놀라운 복음입니다. 동물 중에 물에 빠져 죽는 유일한 동물이 인간이랍니다. 다른 동물은 수영을 안 배워도 물에 빠지면 본능적으로 그냥 헤엄을 쳐서 나온대요. 그런데 사람은 물에 빠뜨리면 허우적대다가 죽습니다. 죽고 나면 떠요. 원래 우리 몸 구조 속에 폐에 주먹만한 공간이 있어서 물에 뜨게 돼 있대요. 그런데 왜 물에 빠져 죽습니까? 물에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물에 빠지는 순간에 물에 자기를 맡기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도 예수님에게 우리 자신을 맡기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몸부림치고 그러다가 건강도 상하고 혈관도 막히고 왜 그렇게 살아야 하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주셨던 이 왕으로 세우실 때 주셨던 예언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사실 간단한 거예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내가 다 할 테니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간단해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진짜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순간순간 주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을 매일 잠을 잘 때마다, 그렇지, 이렇게 사는 거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걸. 그래서 우리가 깨어 살아갈 때 그 감각으로 사는 거예요. 아, 주님께 맡기는 게 잠 잘 때 그렇게 하는 거구나. 주님 맡깁니다. 더 이상 염려 안 합니다. 그냥 저는 찬양하고 감사하고 사랑하고 살겠습니다. 그러면 매일매일의 삶이 결코 힘들기만 한 삶 아닙니다. 매일 기적을 봅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주님.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음이 답답하고 두렵고 조급하십니까?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편 110편은 다윗에게 주신 예언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면서 동시에 예수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약속입니다.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그리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찬양하시겠습니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가 널 놓아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불매하고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지오대로고 성기하게 되어 이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며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노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전히 마음에 답답하고 마음에 눌림이 있는 분, 두려운 일이 있고 염려가 가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답답한 가운데 있는 분들, 오늘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심령에 완전한 치유와 회복을 주십니다. 그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역사하심을, 약속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편에 그저 앉아 있기만 하겠습니다. 주님 안에 있기만 하겠습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내 인생을 주님의 손에 맡깁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하나님 그과 하나님의 능하신 손에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기 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 아버지 나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부르시고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하나님 깊은 잠, 하나님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하나님 그 은혜를 우리의 심령에 주시기 원합. 우리의 마음과 심령 속에 있는 모든 어둠, 하나님 모든 두려운 일 하나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지금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를 바라보는 눈을 더욱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주의 주시는 평강으로, 믿음의 담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으로 세워주셔서 복되게 인도하셔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깊은 잠을 자고 맑은 정신으로 깨어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소생시켜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의 역사하심과 인도하심과 부르심을 믿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으니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담대히 주님께 나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 모든 두려움과 염려들 주님 다 주님께 맡깁니다. 그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입니다. 주님의 안에 거할 것입니다. 찬송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사랑하며 용서하며 기뻐하며 주님 그렇게 살 것입니다.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주님이 친히 인도하시고 주님이 모든 약속을 이루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의 심령의 짐을 다 풀어주시고 우리 주님 안에서 놀라운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예배하며 마음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과 헌신을 받으소서. 하나님 기뻐하는 일에 귀하게도 사용되기도 하시고 오늘도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게 하소서. 몸에 병든 이들이 깨끗이 고침받게 하소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을 정도로 위중한 상태에 있는 모든 환우들이
이 시간에 동일한 주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하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특별히 우리 자녀들이 우리보다 더 놀랍고도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성도들의 기업에 복을 주셔서 주의 일할 힘이 있게 하시고 베풀고 돕고 나누고 사랑하며 살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오늘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북한 정권 안에 영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반듯한 정권이 세워지게 해주소서. 진정한 평화의 통일, 자유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소서. 북한 주민들이 살아나게 하소서. 이 땅에 진정한 십자가의 영광이 이 한반도 땅에 드러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억류되어 있는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목사님, 최충일 선교사님, 중국에 있는 온성도 목사님 비롯한 주의 종들이 속히 풀려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계 열방에 나가 있는 선교사님들, 또 단기 선교로 떠난 우리 교우들, 저들의 사역의 현장에 지금 있는 그 자리에 동일한 주님의 은혜를 부으소서. 언제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셔서 염려와 근심, 두려움과 하나 눌림으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간증하게 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놀라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보혜사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